그냥 대놓고 여쭤볼게요. 탁재훈 씨, 재훈 할 수 있을까요? 그 양반이 내가 알기로는 무신생 원숭이띠로 내가 알고 있는데. 아, 그래? 그러면 55이란 얘기거든? 거기에다가 삼재가 들어와 있고. 68년. 그치, 68년생이지. 예, 맞아요. 오, 50, 50 넘었네? 그럼 이 사람은 나보다도 연배인데. 아, 나도, 나도 늙었구나, 이제. 근데 그 사람은 생년월일 그런 건 몰라도 그 사람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정말 자유로운 사람이거든? 일단, 모든 게 마인드랑 모든 게 이런 게, 물론 뭐 집안도 뭐 괜찮을 거고, 뭐 여유롭다 보니까, 삶에 급함이 없다 보니까 입담 되게 좋잖아 그 사람이. 네. 뭐 신동엽보다도 좋다는 설도 있는데, 그러니까 입담이 좋다는 건 자기 삶이 충분히 여유롭다는 거거든. 자기가 편하다는 거거든. 그러다 보니까 이 말 속에 그 사람은 되게 말도 되게 잘하잖아. 근데 그 사람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참 자유롭다는 걸 보는데, 그런 사람이 또 결혼을 한다? 연애 같은 거는 많이 하고 살 수 있겠지만 결혼은 아마 안 하실 거다. 안 할 거다. 나 같으면 그런 바보적인 선택은 안 할 것 같아. 그 양반이 결혼을 지금 뭐 이혼을 하셨잖아. 근데 이혼해가지고 지금 내가 알기로 내가 봤을 땐 마흔 그분이 나이가 한 여섯, 일곱 살 그때쯤에 이혼을 하셨을 건데 결혼하네. 탐내는 여자들은 많겠지만 그 사람 자체가 결혼 안 해. 단언코. 재혼 안 한다? 응. 혼자 산다? 얼마나 좋아. 그 사람 보면 너무 좋잖아. 운은 어때요? 뭐 구설이라든 이런 거 없고? 힘든 시기를 그 이혼이라는 걸 하면서 아마 다 바꾼 것 같아. 그 양반은. 그러니까 액땜을 제대로 다 했기 때문에 향후 방송이나 하는 일이나 뭐 재물이나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고, 그분은 여자가 어떻게 보면 좀 안 맞아. 사랑을 원하게 되면은 많은 걸 또 잃어버리게 될 거야. 그래서 내가 보기엔 재혼도 안 하겠지만 그냥 뭐 친구로서, 벗으로서, 애인으로서 이렇게 갖는 건 괜찮지만 한 사람의 아내가 되고 한 사람의 또 남편이 되는 이런 쪽은 그 양반한테 개인적으로 내가 좀 친분이 있다면 권하고 싶어. 하지 마시라고. 아, 애인까지는 모르겠지만 결혼은 아니라는 거. 그러다 보면 그 양반이 또 다르게 옛날에 당신이 힘들게 뭐 관제도 겪고 구설도 겪고 많은 걸 있었잖아. 이게 갖지 말아야 될 걸 가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. 똑같은 것 같아. 재혼은 못 할 거야 아마.